71페이지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신생 독립국가의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처음에 선택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변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밑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변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죠. 이날이 이제 제헌절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았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시영 부통령을 뽑았단 말이죠. 의원 내각제제 성격을 감했다. 그러니까 순수한 대통령제의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1차 개헌 6.25 동란 중에 1차 개헌을 했고 이때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전쟁까지 터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이대로는 국회 간선제로는 다시 대통령에 뽑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54년도에 제2차 개헌이 일어나는데 2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때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 제안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독재의 어떤 욕심을 지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4.4 5입 개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될 때 처음에는 정족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아주 교묘한 논리로 4.4 5입의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아 이건 통과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뒤집힌 사건입니다. 3차 개헌은 바로 4.19 혁명이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고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의원 내각제. 그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시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어요. 이때 헌법재판소 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이제 바로 1년 후에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5차 개헌은 이제 그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만든 개헌이죠. 헌법 개정. 그래서 대통령제를 다시 채택했고 대통령제 직선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9년에 대통령 박정희도 이제 장기 집권 욕구가 생겼고 그래서 3선을 허용하는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 네. 정권 유지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72년도에 강력한 유신헌법을 만들어냅니다. 유신헌법. 이때 이제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뽑는 형태로 갑니다. 간선제로.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뽑아버리는 거야.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제한을 했죠. 그래서 가장 악명 높은 헌법 하면 이제 유신헌법이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확대하고. 그러다가 12.6 사건 이후에 1980년에 이제 전두환이 실권을 잡은 다음에 그 8차 개헌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전두환은 이제 대통령 단임제를 실천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단임제를 명시를 하고 대통령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나간 최초의 대통령이 되긴 했죠. 전두환. 그래서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가 근데 이때도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87년에 와가지고 그 유명한 6월 민주화 항쟁의 물결 속에서 이제 그 당시 집권당 대표인 노태우가 이른바 6.29 선언을 했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입니다. 현재는 직선제. 지금까지 이게 9차 개헌을 통해 저거 헌법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이라는 것이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한 27년, 28년이 흐른 그런 헌법이죠. 오래된 헌법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이제 그 개헌 이야기가 이제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개헌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28년 전에 만든 헌법이라 뭔가 고칠 부분이 있어 분명히. 그래서 이제 개헌을 언젠가는 할 거예요. 자 비판 그걸 써놨으니까 보세요. 우리 개헌이라는 것이 참 대체적으로 보면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정치 권력 담당자들의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그런 어떤 정당하지 못한 목표에 이용되지 않느냐 이거죠. 괄호 2번이 또 중요한데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 우리 대통령제. 우리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순수 대통령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 대통령. 이거 미국식에 요거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제가 그림 크게 두 개 그려가면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이것은 순수한 형태, 그것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인데 우리나라는 비록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대통령제가 약간은 변형되었다. 많이 변형됐어요. 약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의 특징까지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제에다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볼게요. 의원 내각제, 이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했다. 우리는 국무회의라는 제도가 있어. 예, 국무회의는요, 여러분 TV 뉴스에도 봤을 거예요. 여기 대통령이 있으면 여기에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15명에서 30명 사이에 국무위원들이 여기 딱 앉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국사를 논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격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국사를 딱 논의하는데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위원들이. 아, 요거는 마치 의원 내각제, 영국이나 일본에 있어서의 내각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죠.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거기는 사실상 장관들끼리 장관하고 대통령이 모이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자문회의 성격이야. 우리는요 국무회의가 심의기구입니다. 심의기구. 국가의 최고 정책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의 내각은 의결기구예요. 의원내각제는 의결기구인데 그것과는 약간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유리하지 않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총리라는 제도가 있어. 우리가 총리라는 제도도 대통령제에서는 좀 낯선 제도입니다.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미국처럼 부통령제가 있어야죠. 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통령은 없고 총리가 있어. 더군다나 이걸 국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임명할 때. 아니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못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이건 마치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하고 좀 모양이 비슷하지. 의원 내각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임 건의권 같은 것도 있는데 네. 해임 건의권 해임 건의 요건 마치 내각 불신임 제도하고 좀 비슷해요. 내각 불신임 제도가 의원 내각제에 있었잖아. 원래 대통령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해임 건의권은 탄핵 소추권은 있지만 없죠. 그리고 부서 제도라는 게 있는데 부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위원이나 총리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사인을 싹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의 전통을 가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예전에 영국이 영국은 이제 국왕이 이끄는 나라잖아. 국왕이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했다가 전쟁에서 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 패배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때 대비해서 신하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인을 했던 신하들이 책임을 지는 거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 데서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률안 제출권. 아,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권한이 있어.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 원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 제도에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하는 건데 우리 원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만 있는데 한국에는 거부권도 있고 법률안 제출권도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죠.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국회 출석해서 발언하는 거 있지? 이거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가면 국무위원석이라고 해가지고 한쪽 벽면 바로 밑에 장관들이 쭉 앉아있는 자리까지 아예 그냥 마련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국무위원 겸직. 아, 요거. 그렇죠. 겸직을 허용한다 이거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과연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히 잘 보시고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론적 의미에서 대통령제 특징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특징을 물어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75페이지로 가죠. 75페이지. 자, 정치 참여와 민주정치 해서 현대 정치 과정의 특징, 정치 과정의 의미. 우리가 정치 과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 과정은
입법과정, 행정과정, 사법과정을 둘러싼 국가기관들 간의 과정을 정치과정이라고 하죠. 오늘날에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둘러싼 네,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다. 정치과정은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도 하고, 일찍이 예전에 이제 그 이스턴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이스턴이라는 학자는 정치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정책 결정, 정책 시스템이 여기 있으면 국민들이 있죠. 국민이 뭔가 여기에 이렇게 인풋합니다. 인풋. 투입이지, 투입.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아웃풋, 산출. 무엇인가가 나와. 그게 뭐죠? 무엇인가 나온 것이. 이게 정책이죠. 정책. 그럼 이것을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야. 피드백. 환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책 시스템은 바로 이것만 생각했죠. 이 안에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 과정 그러면은 이제 이것 위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국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국민, 뭐 이익단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쪽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여기다가 인풋, 투입을 합니다. 투입이라면 지지와 요구를 하는 거야. 이쪽에서 잘하면 지지하기도 하고, 뭐 잘못하면 뭐 더 해달라 요구하기도 하고, 여론도 있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정책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이 이야기가 지금 네, 75페이지 위에 첫 번째 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보시면 보충학습 보시는데 보충학습. 정책에 관해서 보충학습. 공공정책이 뭐냐. 공공에 관한 정책이죠. 사회공동체 또는 국가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이것이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공정책이든지 목표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정책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들이 있지. 이걸 정책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하나의 정책을 이룬다. 그래서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자, 조금 전에 봤던 이러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나누는데요. 공식적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법률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자들을 말합니다. 대통령, 뭐 입법부, 사법부, 대통령 여기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국회 대통령, 뭐 사법부 법관들도 공식적인 참여자라고 했어요. 법관이라는 사람은 판사는요 중요한 사건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책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지. 그리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데 비공식적 참여자도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정치에 있어서는 거기 이익집단, 언론매체, NGO는 시민단체고요. NGO는 시민단체, 뭐 정책 전문가, 일반 시민 여론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네, 이 사람들이 정책 관영에 참여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나를 안 읽었지. 정당은 안 읽었죠, 정당. 조심해야 되는데 정당도 당연히 정책 과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정당? 어? 정당은 공식적 존재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모인 조직을 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해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공직자가 될 뿐이지, 정당 자체는 공적 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자, 정책의 과정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정책의 과정. 네, 76페이지죠. 76페이지. 거의 보시면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시면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 결정을 하면 이러한 정책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 그리고 네, 정책을 집행을 하면 정책 자체를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왜 이러한 화살표가 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는가 잘 봅시다. 정책 의제라는 것의 개념은요. 정책 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될 정부가 해결할 문제다 이거야. 여기 사실은 사회 문제가 있었어. 어떤 사회 문제.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느끼는 고통 같은 게 이제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건 정책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정부가 아 우리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게 정책 의제가 되어버립니다. 정책 의제가 설정됐어. 그러면 이 정책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자체를 결정해죠. 정책 자체는 뭐야? 목표와 수단 이런 것들인데 결정합니다. 결정을 했으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정책 집행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한번 운영을 하는 거야. 이 정책을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적용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나중에 평가를 해야죠. 평가는 뭐라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단계 평가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만약에 여전히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한다면 다시 정책 의제가 설정되겠죠. 대체적으로 항상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요. 끝나진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100%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정책 과정인 건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가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문제의식을 느껴가지고 정책 의제가 설정되면 또 새로운 정책이 결정됩니다. 거기 좋은 예가 사례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는 뭐 의약 분업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평가돼서 현재까지 의약 분업 정책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환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그 밑에는 참고하시고요. 4번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결정 과정은 주무부처 초안을 작성하고 쭉 나오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요즘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커요. 정부 관계자는 막 찾아가기도 하고 정부청사 앞에서 막 시위, 피켓 시위도 하죠. 그럼으로써 정부가 자기들이 이제 아 이거는 우리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도록 막 압력을 가하는 거야. 뭐 정책 결정 단계도 그렇고 아무튼 뭐 모든 단계에서 오늘날에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나 뭐 여론이나 언론, 시민단체 이런 자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76페이지 아래에 이제 정치 참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참여.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다 안 할게요. 정치 참여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시는데 오늘날의 현대 정책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치 참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건 물론 선거예요. 선거. 주기적으로 열리는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정당, 원하는 후보들을 뽑는 것이 바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적극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죠. 시민들이. 그래서 77페이지 위처럼 뭐 청원을 한다거나 청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바라는 바를 국가기관에게 표명하는 거예요.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청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거나 뭐 정치 토론회가 열리면 참가해가지고 뭐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예 그냥 어느 정당에 마음에 드는 정당에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정당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정치적 발언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제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요한 걸 넘어가면 77페이지로 갑니다. 77페이지.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거야말로 또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선거를 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꽃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의 꽃 그러면 선거라고 하죠.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선거는 뭐냐? 선거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시민들의 대표를 뽑는 게 선거지. 간접민주주의들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국민들 5천만 명이 전부 정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표를 뽑아요. 여기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바로 선거다. 이렇게 아시고. 대표는 누가 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있지. 지방자치단체장. 근데 오늘날은 단순히 대표를 뽑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이 뽑힌 대표들은 바로 이러한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회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거의 뭐 기능 이렇게 나옵니다. 선거의 기능 쭉 나오죠. 현재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은 정당한 경로를 통해서 뽑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뭐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했다. 그럼 언제든지 불안하죠. 예, 정의롭지 못한 권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권력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권력을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뭐야? 네. 정당성 부여하고 네. 그다음에 권력을 통제한다.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현재의 권력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과정. 아, 선거장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순간 투표를 하는 순간 말이죠. 역시 내가 주인이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권 의식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4.13 총선을 통해 가지고 다수당이 바뀌었죠. 그럼 앞으로 국정 운영,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신진세력, 예, 신진세력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한 번 귀족이면 그 귀족의 아들 손자가 계속 귀족인 나라, 이런 나라들은 신진세력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4년 또는 5년마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치인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지금 아무리 젊은 사람이랄지라도 만약에 정치적으로 유능하다 한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거 참여의 중요성. 그러니까 시민들은 선거에 잘 참여해야죠. 그래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선거에 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선거의 원칙. 자, 어떤 나라든지 선거가 있긴 있습니다. 북한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북한의 선거는 네,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민주사회라고 한다면 네, 민주선거가 갖춰야 될 원칙 네,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4대 선거 원칙이 있고요. 4대 선거 원칙이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자유선거까지. 그래서 이제 5대 선거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 책에는 아마 자유선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선거 첫 번째 보통선거 원칙이다 하면 이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선거권.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19세죠. 우리나라는 19세다 이거. 나라마다 다르고. 그럼 19세에만 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우건 돈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또 남자건 여자건 간에 무조건 선거권을 일단 부여해야 됩니다. 보통 선거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러한 보통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투쟁했잖아요. 시민혁명 이후에도 보통 선거권이 정착이 안 됐어. 그때는 노동자나 농민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죠. 여성에게는 안 줬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슨 원칙에 위반된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됩니다. 정확히 개념 아셔야 돼요. 네, 두 번째 평등선거.
평등선거 원칙이다. 이거는 평등하다. 그러면 1표가 갖는 1표의 가치는 등가여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선거권이 부여됐죠. 그래서 한 표씩 1인 1인 1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표 주건 한 사람에게 2표 주건 간에 아무튼 사람에게 똑같은 표를 줘야 된다는 것은 보통 다시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은 줬죠. 일단 1표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요게 이제 일단 1인에게는 1표 또는 2표를 줘야 된다. 이것도 평등 원칙이 하나죠. 그지? 네. 그러니까 유권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줘야 된다. 표. 우리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1표 주잖아요. 한 사람한테. 유권자 한 사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는 지역구 투표 한 표하고 정당 투표 한 표 해가지고 두 표를 주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된다는 게 이게 평등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1표가 갖고 있는 가치 자체가 똑같아야 된다. 이것도 역시 평등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평등 원칙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평등 원칙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거는 말이죠. 인구 비례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어떤 나라에 두 개 A 선거구와 B 선거구가 있더라. 네, 각각 여기서 한 명씩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권자가 5,000명인데 여기에는 유권자가 1만 명이 있다고 하면 요 똑같은 한 명을 선출함에 있어서 요 각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표가 갖고 있는 가치는 다 달라. 그래서 이게 1이면 이게 100이라고 하면 가치 있죠. 한 표당 가치가 100이면 이거는 50밖에 안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네. 5,000명이 한 명 뽑는 거하고 1만 명이 한 뽑는 거하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구에 유권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그 선거구에 있는 유권자의 한 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표가 이게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죠. 어떻게 똑같게 만듭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게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이 필요해요. 이게 지나치게 커가지고 이런 가치가 형편없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 원리에 어긋나는 얘기죠. 참고로 현재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거구 2대1로 보자. 2대1.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가 인구의 차이는 두 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직접 선거입니다. 직접 선거.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국민이 직접 대표를 이렇게 뽑아야 돼요. 누군가가 선거인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 이거야. 직접 이렇게 뽑는다. 우리는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 제가 써놨는데 2001년 이전에는 이른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별도로 표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1인 2표죠. 근데 2001년 전에는 1인 1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1인 1표 시절에 여기 이제 지역구에다가 투표한 요거 있죠? 투표한 거. 그래서 A당, B당, B당, C당 이렇게 하면 A당이 만약에 지역구 투표에서 50%를 득표했어. 30, 20. 만약에 이렇게 득표했다고 하면 이걸 그대로 비례대표에다가 그대로 배분하는 거예요. 만약에 50명이다. 비례대표의원이 50명이죠. 그러면 A당한테는 50%니까 25명. 25명을 배분한다 이거야. B당은 나머지 C당은 15, 16, 37 한 7명 되나요? 그래서 이 25명의 15명이죠. 그래서 이 10명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 유권자는 이 사람들은 직접 뽑는 거지만 이렇게는 직접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뽑지 않았지. 얘만 직접 뽑았지. 그래서 이것이 직접 선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선거가 또 있는 것이고 비밀선거는 내가 투표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는 비밀이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비밀선거
그래서 기표소에서 만약에 투표하고 나와가지고 뭐 V자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는 처벌까지 합니다. 그러면 처벌합니다. 이게 4대 원칙이고 이 4대 원칙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하나가 여기 자유선거예요. 자유선거는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투표할지 여부는 내 자유야. 국가가 강제로 투표하도록 강압할 수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자유선거 원칙이 없죠. 어떻게든 투표해야 돼요. 처벌 투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북한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다. 사실은 어떤 나라는 투표율이 너무나 떨어지다 보니까 투표를 안 했을 때 뭐 과태료를 문다거나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논의는 있어요. 논의는 있는데 그게 좀 심하면 이것이 자유선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입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선거구 문제입니다. 선거구. 선거구. 선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 대개의 경우 이제 어떤 나라든 행정 단위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만듭니다. 행정 단위. 행정 단위. 서울. 서울을 가지고 거기서 나누거나 이렇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뭐 같이 하거나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아마 지금도 없고. 근데 이제 그 행정 단위라는 것이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그 산악 지형이라든지 강물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를 넘어서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정 단위를 또 분리해 가지고 다른 선거구를 만들거나 막 그러죠. 어쨌거나 이러한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봅니다. 요 일곱 글자의 의미 아셔야 돼요.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하죠. 이거는 뭐라고? 선거구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국회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국회에서 선거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비판이 많아요. 야,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선거구 획정 권한을 주다 보니까 이놈들이,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뭐 계속 끌었지 않습니까? 선거 일자 얼마 안 남기고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가지고 국회 아닌 다른 곳에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어쨌거나 현행은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법정주의. 이 선거구 법정주의와 관련해 가지고요,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 하나 기억해둘 필요 있죠. 19세기에 미국 매사추세츠에 주지사가 게리라는 주지사가 있었어.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주지사는 집행부 수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닌데 이 주지사가 즉 행정부 쪽에서 선거구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정당에 자기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끔 마음대로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각 선거구마다 한 명씩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가 불리한 지역은,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 불리한 지역은 인구가 많은 선거구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죠? 인구가 자기에게 반대파, 자기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곳은 이렇게 넓게 선거구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한 명밖에 선출이 안 되고, 그지? 그다음에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정당을 좋아하는 선거구는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유권자로도 국회의원이 한 명 선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것은 주지사가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의회가 아니라 주지사가 하도록.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률로 반드시 정하라. 즉 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자, 선거구 제도의 이제 선거구의 유형입니다. 유형. 이것은 법정주의. 네, 선거구의 유형. 자, 사실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되게. 근데 사회 과목에서는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 소선거구제하고 그 다음에 중대선거구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중대선거구. 예, 소선거구제는 바로, 네, 1선거구에서, 1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합니다. 1인을 선거하는. 그러니까 1인이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중선거구는요, 요게 이제 2에서 3명. 대선거구는 2에서 4명. 대선거구는 5명, 뭐 5명 이상 정도. 그래서 한 명만 당선시키다 해가지고 소선거구제랍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의 영토 크기가 아닙니다. 몇 사람을 당선시키느냐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를 해보니까 1, 2, 3등,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사람만 당선이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낙선이 되는 거죠. 이게 소선거구제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 특징. 양대 정당제가 확립이 된다. 어때요? 특징. 첫째로. 양대 정당제. 와, 우리나라처럼요.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있죠? 네. 이게 이제 큰 정당 두 개가 딱 있잖아. 그 이유가 바로, 아, 물론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좀 돌풍을 불러왔지만은, 우리나라는 이게 소선거구제예요. 그러면은 1등만 뽑는 거잖아요. 1등만 뽑기 때문에 군소 정당이 당선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두 개 정당이 정착하기가 쉽다 이거야. 그리고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 한 명만 뽑기 때문에 후보자도 적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샅샅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요.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 네. 그리고 선거 관리 자체가 좀 용이하다. 그러니까 후보자 수도 적고 유권자 수도 적다 보니까 선거 관리가 용이하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표가 많다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네, 사표 많다. 사표가 뭐죠? 죽을 사자 써가지고 죽음표예요. 보시면 얘네들 만약에 극단적으로 1등이요 2만 표를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2등이 만약에 1만 9천 표, 3등은 1만 8천 표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요 표 있죠? 더하면 얼마예요? 3.7만 표네. 아니, 당선자한테 간 표는 2만 표인데 오히려 낙선자한테 간 표가 더 많죠. 이 3.7만 표를 뭐라고 불러요? 사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 결정에 기여를 하지 못한 표.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리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당 득표율하고 그 다음에 의석수가 이렇게 불일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정당이 만약에 30% 득표를 했어. 30% 득표를 했는데 의석수는 한 개밖에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지?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모든 지역구에서 골고루 득표는 했지만 이것이 전부 3등에 머무른 거야. 전부 2등이에요. 2등. 전부 2등이에요. 1등을 못했어. 1등을 한 건 요건 한 개밖에 없어. 겨우 그냥 그 1등하고 전부 1등 다 떨어졌는데 간발의 차이로 아깝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의석수가 일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대선거구는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중대선거구는 반대다 이거죠. 특징.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2등, 3등, 4등 심하면은 뭐 5등까지도 다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그만 정당들도요 웬만해서는 몇 개 정도의 의석은 차지하게 됩니다. 예. 운이 좋으면은 그죠? 운이 좋으면 뭐 상당히 많은 의석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인물 파악이 어때요? 인물 파악이 용이하지가 않지. 인물 파악이 어때요? 용이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후보가 5명 뽑는 선거구는 후보가 뭐 수십 명 되지 않습니까? 수십 명. 우리 지방선거 할 때도 홍보물을 보면 막 이만큼 쌓여있잖아. 이만큼. 그거 뭐 제대로 봅니까? 유권자들.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지. 그래서 인물 파악이 좀 어렵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선거관리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표가 어때? 줄어든다. 뭐 1등만 뽑는 게 아니니까. 뭐 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무관심이,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네요. 현행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그래도 관심이 많아. 우리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거니까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뭐 다섯 명 뽑으니까 야 뭐 누가 되든지 되겠지, 그죠? 관심이 별로 없죠. 누가 1등이 되는가 뭐 별로 관심이 없죠. 뭐 그놈이 그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투표장에도 안 가고 관심이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괄호 4번에 가지고 대표 결정 방식이라고 나오죠. 일단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수대표제는 이게 다수대표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게 소수대표제하고 연결됩니다. 무슨 뜻이냐? 다수. 그러니까 다득점 한 사람만 당선된다 이거야. 1등 있죠? 1등이 다득표했잖아. 그래서 1등만 당선된다 해서 다수 득표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다 해서 다수 득표제예요. 근데 여기는 적은 수의 득표를 한 사람도 대표로 뽑습니다. 그죠? 2등, 3등, 4등, 5등 이 사람. 이 사람들은 1등보다 적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적은 표를 얻었어도 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소수 대표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시험 문제를 볼 때 다수 대표제냐 소수 대표제냐 이렇게 대표 방식으로 물어보건 아니면 선거구 방식으로 물어보건 간에 이런 특징은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서 잘 고르면 됩니다. 거기 뭐 교재에 있지만 결국은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두 가지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가 있는 거죠. 비례대표제. 이건 지금 지역구 얘기하고 지역구에서 지역구의 대표를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이제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 그래서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방법. 우리나라도 어때요? 비례대표제가 있죠. 있습니다.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 맞고요. 얘기했고 중선거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기초 의원 선거할 때요. 지원 선거할 때 우리나라도 네, 두 명 내지 네 명을 뽑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자, 그다음에요. 대선거구제는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비례대표제 있고요. 뭐 직능 대표제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직능 대표는 각 직업 단위별로 각 직업군의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의 학원 강사들이 저와 같은 학원 강사들이 많죠. 그럼 학원 강사들 중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 뽑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직능 대표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80페이지에 5번에서 80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선거의 종류 나오죠. 이건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한 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 두 표 뽑는다고요. 지역구 표, 그다음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 지방자치단체장은 왜 두 표죠? 바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동시에 뽑잖아요. 지방의회 선거는 또 네 표입니다. 왜냐하면 광역의원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하나씩 있고, 그리고 기초의원도 기초의원도 지역과 비례대표가 한 표씩 있잖아요. 그래서 총 네 표. 교육자치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만 하나 있습니다.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위원 선거가 따로 있었는데 그건 빠졌어요. 그래서 교육감만 뽑습니다. 6번은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해가지고 그냥 이해하면 돼요. 선거 공영제라는 다섯 글자의 뜻. 선거 공영제. 그래서 선거 관리를 국가가 관리한다. 선거 관리를 국가가 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후보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이 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되죠. 여러분, 선거 관리를 공영제로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바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유능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 읍면동선관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여기는 선거관리위원이 9명이고 333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 아시라고요.
그 9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 대통령이 임명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3명.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9명들끼리 이른바 호선한다고 그래요. 호선. 호선은 자기들끼리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호선, 자기들이 뽑는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신분이 고도로 보장됩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할 수 없어요. 대신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정당 활동하면 안 되겠죠. 공정하게 되니까. 자, 끝으로 81페이지에 보면 이제 7번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뭐라고? 선거 문화를 바람직하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거지. 어때요? 그동안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걸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선거 문화라고 하면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의 의식이지. 유권자들의 의식을 선진 국가처럼 선진 시민 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유권자도 노력하고 후보자도 노력하고. 그래서 선거. 이게 선거 이야기가 끝났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는 이제 정치 과정입니다. 정치 과정과 시민들의 참여 이건데. 그래서 큰 하나 했어요. 뭐 선거 이야기가 끝났어요. 선거 이야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당 이야기를 하고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시민들이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정치 과정, 정책 과정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